안녕하세요. 나라라 마커스 채널의 마커스입니다. DJI사가 전파 인증 문제와 최근 DJI 홍대 매장 철수로 한국 시장에서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텔 로보틱스사의 제품들이 이미 2020년에 출시되었지만 대안으로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죠. 이 회사의 최근 CEO인 랜달 워너스가 최고 경영자의 일을 시작한 지 불과 9주 만에 전격 사임 의사를 표명하여 드론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처음 이러한 소식을 접했을 때 분명 뭔가가 잘못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원인을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이 영상을 통해서 소개드리고자 하며 이 사건은 향후 오텔 로보틱스사의 사업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평소 드론 업계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시라면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사실 랜달 워너스는 전 직장이 플리어사였고 제가 별도 영상을 통해서 이 회사에 대해 소개드린 바도 있지만 군용 드론과 열화상 카메라 장비 등을 만드는 전도 유망한 회사죠. 오텔 로보틱스사에 몸을 담으면서 9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커머셜 및 기업 상대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인재도 영업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하여 드론 업계에서도 기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임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지속될지는 의문입니다. 미국의 개인 구직 사이트인 링크드인을 통해 공개된 그의 의견을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총 4개의 문단으로 구성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오텔 로보틱스에서 사임했다는 내용과 내키지는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드론 업계의 오텔사와의 본인과의 협력 관계는 끝났다는 내용을 밝히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오텔사의 임직원들의 역량은 무인업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시작하면서도 회사의 소유권과 경영권에 대한 부분이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체육 인터뷰 당시 DJI의 프랭크 황과 그들의 친척들이 주인인 것과 같이 오텔 로보틱스사도 프랭크 리와 가족들이 회사의 주인이냐고 물었을 때 그런 것과는 다르다고 밝혔죠. 그의 의견으로는 부당한 권위와 책임 소재마저 불명확해서 사업이 잘못될 것은 뻔하다고 꼬집으면서도 결국은 본인이 이러한 문제를 수주에서 수개월, 수년 동안 근무하더라도 결국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정리하여 최종 사임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결국 오텔 경영진과 랜달 워너스의 의견 차이가 밝혀졌는데요. 지난 5주 동안 특정 직원에 대한 부당한 평가가 있어서 CEO와 아마도 CEO 본인이 채용했던 사람이 해고되자 함께 사임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영어 표현을 보면 해당 직원 해고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말했으며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 의사 표시를 했음에도 오텔 로보틱스사의 소유주인 프랭크 일가가 해고를 밀어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링크드인의 메시지를 보면 맥스웰 리가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답변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맥스웰 리의 아버지인 프랭크 리와 맥스웰 리가 분명 CEO를 두고도 여러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CEO 즉 최고 경영자를 영입했을 때는 통상 회사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주요 의사결정과 회사 운영을 위한 업무를 일임하기 위함인데 옥상옥격으로 중국인들이 미국 CEO를 내놓고 감나라 배나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미국인 CEO를 세워두고 꼭두각시 역할을 시키니 이러한 점을 참지 못한 것 같다는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아무튼 그는 9월 다시 새로운 무인비행 관련 업계에서 본인의 커리어를 계속할 것임을 표명하였으니 업계에서는 계속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랜달 워너스의 양력을 살펴보았는데 간단히 보면 미 해군의 장교 후보생이었으며 드론 플러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기도 하였고 LA에서는 DJI의 직원으로 1년 반 근무했으며 군용 드론과 열화상 카메라로 유명한 플리어사에서 가장 오랜 시간인 약 4년 반 동안 본인의 커리어를 개발했으며 올해 6월부터 오텔사에서 CEO직을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텔 로보틱스의 CEO 공백은 자동차 관련 사업 모회사인 오텔의 CEO가 겸임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오텔도 이보2 제품 이후 일반인을 위한 촬영용 드론에 대해서는 딱히 새로운 제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새로운 신제품 개발과 사업을 책임질 새로운 CEO는 누가 될 것인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죠. 오늘 영상이 드론 업계에 대한 도움이 되는 소식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